시에 13호는 뭐 어떤 거 배운 건가요? 나이를 묻지 않고 그냥 그렇죠? 어떻냐라고 묻고 어떻다라고 대답하는 거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그냥 키가 큰가요? Is she tall? Is she tall? 그러니까 Is she tall? 그러고 Is she tall? 오케이. 그러면 Is she tall? 그러면 tall의 뜻이 뭐예요? tall 키큰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Is she tall은 그녀는 키 크니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그녀는 키 크니 말고 그녀는 키 크다 하고 싶은 걸까? 오, 눈치챘네. 그렇죠. She is tall 하면 돼요. 자, 예를 보고 뭐라 그랬죠? 비동사라고 했죠.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있으면 어떤 시 있으면 어떤 이란 뜻이 애랑 합쳐서 뭐가 된다? 어떻다. 키 크니 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녀는 키 크지 않다는 걸까? 시 isn't tall 하면 되겠죠. 그녀는 키 크지 않다. She isn't tall. isn't는 뭐에 들린 말이냐면 She is not tall 하면 키 크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Hey, is not은 줄여서 뭐가 된다고? isn't 키 크지 않다. 이러면 키 크다. 그 다음에 is she tall 하면 키 크니 된 거예요. Hey. 그랬더니 예, 그녀는 키가 커요. Okay, 그래서 이거는 마침표를 붙일 수가 없죠. 문장이 아니니까. Okay, 그래, 그녀는 키 큰? 이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키 크다? 이럽니까? 그럼 이렇게 해줘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보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더라? Is she tall? 그럼 묻는 사람 말 속에 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Yes, she is. Yes, she is. She is 뒤에 뭐가 생겼을까? She's tall.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만들어 보라고 했던 거 보입니까? 그녀가 키 크다. 맞죠? 그니까 she tall, yes she tall. 그다음 그는 어린가요? 지영 어떻게 써요? Y-O-U-N-G. 그렇죠. 지영. 영의 뜻은 그 뭐겠어요? 어린 이라는 뜻이겠죠. Is he young? 예,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는 어려요. He 뭐 그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돼 똑같은 거야 어차피. is young.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여기에 is he 돼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Yes, he is 뒤에 생략된 말. 이거랑 똑같은 거 보여요? Is he라고 물었으니까 yes라고 대답할 땐 yes, he is. 이 부분을 잘 모르네요, 지금. 한결과. Is he young? Yes, he is. Is she tall? Yes, she i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냥 통통한가요? 이씨 처리 어떻게 써요?
그렇죠. She chubby. Chubby의 뜻이 뭐예요? 통통한. 어? She chubby. Is she chubby? 그랬더니 이번에 아니래요. 시험지에 이건 못 썼군요. No. She is. She. Thin. Thin 어떻게 써요? T-H-I-N. Okay. Thin의 뜻은 뭐예요? 말은, 처비의 뜻은, 서로, 무슨 말 관계? 반대말 관계죠. 오케이. 근데 난 선생님은 no, she is는 본 적이 없어. 어떻게 no, she is야? Is she chubby? No, she is not chubby. 이거 줄여서, She's not. 이렇게 줄여도 되고, 또, she, 아니라고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라고 하려면, not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모르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뚱뚱한가요? Is she chubby? Is she chubby? 그랬더니, 아니에요. 말랐어요. 'No'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No'. 'No, she isn't. She's a thing. Isn't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Is not. Is not chubby. She is not chubby. 네, 그녀는 키 크다. 그녀는 키 크다. She is tall. 그녀는 키 크니? 아, 참. 그녀는 키 크지 않다. She isn't tall. Isn't tall. 그녀는 키 크니? Is she tall. 오케이. 이게 기본 형태의 누가다. 누가? 그녀가. 어떻다? 키 크다. 근데 여기다 난 넣으면 she isn't tall, is not tall. 키 크지 않다. 그 다음 묻는 말, is she tall? 그녀는 그녀는 뚱뚱하다. She is chubby. 그녀는 뚱뚱하지 않다. No, she isn't. 너는 필요 없고, she isn't chubby. 그녀가 뚱뚱하니? Is she chubby? She chubby. Okay, chubby, thin, 공통점 다 어떤 시? 영도 어떤 시, 톨도 어떤 시. 자, 그러면 대화에 안 나온 단어. 나이가 든? old. old 쓰는 법? old. 그 다음에 톨의 반대말 있죠? 톨의 반대말?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티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죠?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렵습니까? 학교에서 다 배운 걸 텐데. 키 작은 short, short, tall, short, 키 큰, 키 작은, young, 아, old 반대말, young. 그 다음에 뚱뚱한 chubby, 반대말 thin. 됐습니까? 이런 것도 배운 거예요. 반대말. 전부 다, 얘들 다 공통점. 어떤 시들이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많다. He is old. 그는 나이가 많지 않다. He isn't old. 그는 나이가 많니? He is old. 전부 다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어요. She is young, is she young, she isn't you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좀 더 익힘이 필요하겠습니다.